본인 신점 지금 안 봤어요? 지금은 한번 이게 보긴 봤죠. 네 그죠? 그럼 본인 항상 듣는 얘기 없었어? 해야 된다는 에? 하라고 이 신받으란 얘기 많이 하지. 네 그치? 수시로 에? 네 수시로 얘기 그치. 들어요 네 본인도 알고 있죠. 네 근데 왜안 해? 갈팡질팡 난 처음에 내가 본인 딱 나가가지고 본인 계속 쳐다봤잖아. 네. 어? 왜 쳐다봤는지 알아요? 몰랐어? 본인은 이 제작기를 가셔야지 마음 편할 거야.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너왜 물어보러 와? 어떻게 하면 좀 풀릴까? 아니요,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한동안 지금 많이 힘든 게 뭐냐면요. 가정사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부인하고. 아, 부인, 와이프하고는 그렇게는 없는데, 저희 부모님 쪽이랑, 부딪혀 자꾸. 예, 지금, 그리고 또, 많이 제가 힘들어서 이번에 좀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저께 오기 전에요. 느꼈거든요. 뭐를 느껴? 10시 반 정도에 안경이 반으로 딱 쪼개지다가, 아기들 재우는 시간이라서, 이제 거실에 앉아있는데, 그 주방 옆에 정수기 밑에 있어요. 거기 솔직히 에어컨 틀어도 바람이 그쪽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바스락바스락 거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뭐 벌레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안 보이니까 좀 사실 앉아있으면서 너무 어지럽거든요. 죽을 것 같아 지금. 신당 안에 들어와도 그래요? 살짝, 어지러워요? 예. 그리고 미식도 거리고 지금 미칠 것 같은데, 한동안 좀꽤 됐어요. 예, 오기 전부터. 이게 느낀 거.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게? 아, 지금 한번 눌렀는데요. 눌림굿을 했어요? 예, 그걸로 해갖고 한번 눌렀는데, 그리고, 구슬했어? 아니면 그냥 퇴마식으로 한 거야? 테마식으로 좀 빼줬어요. 너무 기진을 달고 다닌다고 열려있다 하길래, 누구한테 했을까? 뭐 법사님한테? 네.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안 보이고 듣는 거는 좀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동안 조금 또 듣는 게 있고 조금 보이는 게좀 많아갖고 다시 또 돌아온다고. 본인 느낌에. 예. 그래서 근데 누구나 이신 받기 전에는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네. 뭐, 기다 아니다. 근데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신굿을 할 때는 허주는 벗겨놓고 정신만 받으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근데 어쨌든 본인 이 길을 가시는 게 본인 신상에 조금 좋으시고, 이해했어요?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지금 뭐 감겨 있다 표현을 하면, 뭐 조상은 당연히 신이 올 때는 같은 조상님도 같이 오시니까. 근데 이제 약간 축생기가 조금 있으시긴 해요. 축기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조금 말려 있으시긴 한데, 그거는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좀왜안 가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데요. 사실 갈팡질팡한 것도 있고 사실 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나이가 이제 점점점 뭐 나이가 이제 드니까 어린 나이에 같이 왜안 왔냐고. 저는 너 늦으면 더 애기한테 위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애기한테 위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신이 오긴 오셨어. 그래서 10대 때부터 본인이 방황도 많이 했고, 공부에도 의지가 네, 없었고, 맞아요. 방황도 친구들하고도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못된 짓거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20대 때 조금 철이 들랐는데 그때도 철이 안 들었었고, 근데 이제 마누라 역시도 가물이 만만치 않은 아이를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더 신빠리가 돌았단 말이야.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막 서로 이랬다고. 이, 아니에요. 응? 근데, 마누라도 본인만 미치는 게 아니라 마누라도 둘이 신싸움을 많이 했다고 두뇌외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누라는 본인은 지금 이러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많이 이해해 줍니다. 알고 있어 갖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이해는 해주는데 본인이 자기가 이제 몸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인한테는 지금 신이 지금 어느 정도 휘몰아친 지가 조금 되셨어. 근데 가시는 게더 맞아. 고작질 하지 마시고.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본인 지금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러시거든. 허리도 지금 거의 끊어지듯이 아프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올해 33이잖아. 이거 지금 늦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신이 이렇게 확 익어야지 열매도 따잖아요. 근데 익었다고 이미. 예? 여기서 이제 제쳐놓고 또 한다고 한들 나중에 또 발동을 또 해서 예? 뭐 주저앉혀놓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도 거의 다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이라고 바닥이 지금 경제적이나 뭐나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에게는 가셔야 될 거야. 저도 지금 제 저도 사실 문제가 많고 애견마다 문제가 많은데 애들한테도 갑자기 문제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정말. 그래갖고 뭐 자꾸 이제 친구들이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안 봐준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점을 봐달라고? 근데 맞아떨어지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뭐 원래 귀신이 더잘 맞는다고 하니까. 받기 전까지는 그래갖고 일단 저는 그렇게 원래는 올해 애견마한테도 얘기했던 게 올해 그냥 하자 뭐 돈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해서 만들어서 뭐 해보자 그러는데 사실 선생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딱 마음에 드시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저는. 맞지? 자꾸 내세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마음에 내색기는 게딱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근데 어느 이게 제가 이상한데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있었는데도 지금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잊어먹어갖고 자꾸 기억을 잊어먹어요. 그래갖고 어딘지를 모르겠고 그것도 인연법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가뜩이나 또 제가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서 다니면 좋다고는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말만 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오죽하면은 답답해서 왔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매번 돌려서 하는 것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같아요. 우리 감 있잖아, 홍시. 익어 가지고 이렇게 톡 하면 그냥 톡 터질 느낌. 딱그 정도야, 본인 상태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상 얘기, 뭔 얘기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신명이 오셨을 때는 조상도 같이 따라오셔. 이해하셨어요? 고개 벗겨내고, 어때요? 신굿이? 정신만 받는 게, 허튼바툴, 이게 내림굿이니까. 그건 알고 계셔. 가셔야 될 분이 100% 맞고, 잘갈 거냐고 또 여쭤보면, 누구나 어떤 제자든가 고비는 분명히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 고비는 내가 어때요? 이겨내면서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이잖아. 그쵸? 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치? 신이 선택을 나를 해버렸어, 이미. 어렸을 때 점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이 길을 가시는 게 맞다. 신만 믿고 오롯이 가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본인이 마음에 끌리고, 아, 이 선생님하고는 내가 갈 수가 있다. 신을 바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부모하고 인간 세상 부모하고 똑같아. 똑같아요. 우리 일기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며칠 떨어뜨려 놓으면 어때 보고 싶잖아.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의 부모를 처음에 택할 때는 정말 어려워. 네, 맞아요. 어려워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거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나가지 부모가 버리지는 않아. 내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이제 잘 본인이 선택하고, 네. 이해했죠? 화려함보다는 어때요? 그거는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가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자꾸 너무 아파갖고. 안 그러면 이제 본인 이 하반신 쪽 네. 있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신호 오실 것 같아. 뭐 수술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거동을 조금 불편하게 좀 한다던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오셨거든, 지금. 지금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집도 원래 저거 원래 서구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집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좀뭐 사실 좀 이런저런이 좀 많이 생겨갖고 이사하자마자 3일 만에 집 빼달라고 했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3월 달에 이사 100%갈 건데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는 듣고 있는데 요즘 한동안 되게 자녀가 두명 있다고 했잖아요. 딸 하나랑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그렇게 싫어해, 제가. 그래, 이뻐해 주면서도 엉엉하게 싫어하고. 꼴보기 싫고, 제 자체 병으로 보내라,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아들이 쥐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아들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 모습이 자체가. 어쨌든 오래 넘기면 안 돼. 그렇죠? 그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오래 넘기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불안해요, 사실. 매일매일이. 예, 지금 계속 집에서도 쓰러지거든요. 한 8번? 아니, 총 9번째 쓰러지는데 여기 오기 전부터도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불안해요, 사실. 지금 고민을 못 하고 있어요,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자꾸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아세요. 근데 지금 결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도 안 된다고. 절대 넌안 된다. 왜냐면 고모가 했던 것도 있고, 저희 고모도 그 모습을 항상 나한테 빌어줬었는데, 그거를 아버지도 다 불고 다 보고 하시니까, 저한테만 얘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고모가 지금도 하세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치, 언제 돌아가셨어? 2년 그니까. 됐으니까 지금 겨울인가 그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결국 마지막에 그 소식을 저만 알게 됐거든요. 아버지는 몰랐다가 나중에 근데 어쨌든 알겠고 본인 오래 넘기면 안 돼요. 오래 넘기면 잘못되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지금도 더 죽을 맛인데. 자정을 해도 어차피 이 길이에요. 이제 한번 내가 네. 뭐 자정 이제 뭐 조상행원하고 신령님 한번 올려 보내도 다시 또 이미 내 몸에 내리셨기 때문에 치는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모님이 또 불리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앉자마자 본인한테 물어봤잖아. 누구 돌아가셨냐고 집안에. 그치? 그러니까 본인 가실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 그래서 답을 찾지는 않아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은 가는 거야.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내 아이들, 와이프는 또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 네, 그 그치? 모습을 보이고 싶어. 그냥 꿈도 많이 꾸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많이 꿔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비춰지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 때라. 정말 힘들어요, 진짜로. 두렵기도 하고. 완전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자꾸 느끼기는 하는데요. 이제 항상 이제 느껴지니까 이게 내가 너무 늦으면은 아무래도 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애기 엄마 것도 좀 봤긴 했거든요. 제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막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애기 엄마도 갔으면 좋겠다. 오빠 많이 힘드니까. 잘 가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냥 모든 게 어렸을 때부터 다 불안해해왔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친한 분들도 있지만은, 뭐 인연이 끊겼지만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는 거냐고 대체.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잘 불리고 못 불리고를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제 모시고 하면 그래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그래도 이제 왜냐면 내 나도 의지되는 부분이 인간 세상에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 신령님들한테 온전히 그냥 이분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 있으신 분은 맞다 그러신다고. 그치? 이때까지 놀아볼 거 다 놀아봤고 가난한 것도 겪어봤고 힘든 것도 겪어봤고 인간 배신도 해봤고 금전 풍파도 맞아봤고 그치? 네. 이제 남은 거는 가정밖에 없잖아. 내 가정. 네. 내 가정은 지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치? 그리고 이제 마누라 자리도 둘러보니까 어쨌든 신기운이 없는 아이는 아니에요. 네. 본인이 안 받고 있으면 마누라한테도 태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 잘 하셔서 선생님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몸이 따라주면은 저야 뭐 선생님들 뭐 제가 뭐 찾으면 되는 거지만은 따라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굿을 하면은요 저는 아예 걷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예, 잠도 1년 동안 못 잤어요. 그치만 살아있어요. 죽이시지 않아요. 그렇죠. 예, 휠체어에도 못 앉았어요. 하반신 마비여서. 선생님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방울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방울이요? 네. 그거는 지금 갖는 게 되겠죠. 아니잖아요. 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네. 보면은 이뻐요. 근데 나중에 신고 타실 때 받으세요. 아버지 이뻐서 방울이 자꾸 생각나고 제가 갖고 싶고 이럴 때 그리고 아무 선생님이나 가서 산에 가서 두들기면 지금 안 돼요. 안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네. 어쨌든 어쨌든 이 길은 가실 분은 맞아요. 그렇죠. 네. 안 할 수도 없고 이건 팔자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허주러.